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에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는 아이들. 휠체어에 탄 학생도 이에 질세라 부지런히 손을 움직입니다. 장애 학생 2명과 비장애 학생 2명이 짝을 이뤄 전기를 만들면 어느새 솜사탕이 나옵니다.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조용한데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흰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찍힌 것 같은 점들. 고사리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제야 글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. 시각장애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학대기 독서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. 좀 알려주기 위해서.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함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어울림 축전은 200개의 체험장이 설치되고 장애 학생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. 장애와 비장애라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습니다. 같이 어울려서 서로 간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다면은. 교육부는 올해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에 한번 어울림 축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